매일 같은 시각 사진관에 나타나는 할아버지. 늘 같은 자세로 365일 사진관 출입문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. 미동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할아버지. 뭐 하시는 분일까요? 일단 사진 작가시고요. 그리고 이제 우리 사진 작가 협회에 거의 그 작가 협회를 만드신 거의 1세대. 이 100세 때, 100세 때 있지, 사천 시작 이거에. 재작년이지, 내 2살이니까. 지금 102살이 아니야. 2년 전이야, 이거. 할아버지는 유명한 풍경 사진 작가로 전 세계를 돌아다녔죠. 중국에서 일본 갔다 왔어. 그리고 태국 갔다 왔고 아프리카 케냐 갔다 왔고. 95살까지 60kg이나 되는 짐을 지고 전국의 명산을 누볐습니다. 사진 한 사람 사진 이상 뭐 있어. 밥 먹는 사진만 찍고 싶지. 좋은 데 있으면 다 가보고 싶고.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진 촬영 중 바이러스에 감염돼 생사의 고비를 넘긴 할아버지는 그 활동을 중단하고 사진관으로 매일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. 집에서 사진관까지 약 27km나 되는 먼 거리.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루도 쉬는 법이 없습니다. 젊은 사람도 지칠 만한 출근길이죠. 아, 이것이 반보단 이것이 반이면 어떻게 돼요? 그것이 2시간. 그렇게 힘들게 온 사진관에서 할아버지의 역할은 하루 종일 서 있는 일입니다. 좀 귀찮겠죠? 그렇죠. 왜냐면 우리가 좀 막 일어나다 보면 좀 끼니를 좀 이렇게 잘 못 챙길 때가 있어요. 근데 옆으로 계속 밥 먹어라 왜 안 가냐 그렇게 막 그 이제 맡기러 오시는 분이 있으면 왜 점심 때 왔냐 막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분도 민망하고 저희도 민망하고. 바쁜 사진관 직원들에게 뭐 하나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거들어보는데요. 이것이 또 의도와는 달리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. 형님 잠깐만요. 난 뜨세요. 내가 이렇게. 때론 눈치도 보이지만 그래도 이곳에 오는 것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. 모아서 물어보면 또 그렇게죠. 뭐는 그 잘못된 건 잘못됐으니까 가르쳐주고 그래. 저희 가족. 아, 좋아요. 이제는 습관이 돼버린 일상. 이곳에 와야 할아버지는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습관이 있는데요. 점심시간이면 매일 똑같은 과자를 삽니다. 매일 오세요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. 과자를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. 선물의 주인공은 바로 이 식당의 사장님입니다. 할아버지는 이곳에 늘 같은 시간에 찾아와 같은 자리에 앉고 또 변함없이 같은 음식을 주문합니다. 자연 치아가 없으니 순두부로 식사를 하는 할아버지. 매일 정성껏 반찬을 준비해주는 사장님이 고마워 초코 과자를 선물로 주신다네요. 할아버지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꼬박 6시간을 서서 문 밖을 바라봅니다. 네,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데요. 바로 함께 사진 작업을 했던 후배와 제자들입니다.
다 아프대. 내 집 월요일 나온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아직 안 나온다니까. 내가 전화 받지 못하잖아. 그거 나빠가지고 그래. 혹시나 내가 알아? 혹시나 하는 기대감은 오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수고해. 내일 봐. 네. 내일도 또 오실 거예요? 언제까지? 내일. 언제까지 오실 거예요? 죽기 전까지. 생애 끝을 향해가는 백세에게도 존재감을 찾는 일은 오늘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. 백세가 되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요? 올해 백세가 된 김기룡 할아버지입니다. 내가 1918년생이거든. 서울 용성 태생이야. 제1 한강교 철교년대 거기서 자전거 5살부터 자전거 타기 시작했어. 자전거 다리야 다리 이게.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이죠. 속도는 느리지만 백세가 되어도 여전히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유입니다. 할아버지는 이 낡은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. 혼입이 생활 혼자 4,50년 했어. 아이고. 그게 혼자 사는 게 제일 편안하다. 이것이 할아버지만의 빨래 노하우인가요? 한번 헹구고는 제대로 짜지도 않고 널어놓습니다. 비눗물이 그대로군요. 이때 이웃집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. 깨끗하게 헹겼어? 뭐? 빨래. 빨래 했잖아. 깨끗하게 헹겼냐고. 아, 깨끗하지. 지금 두 번째 빠른 거야, 두 번째. 두 번째? 때도 하나도 안 갔어. 아이고, 내가 못 살아. 내일도 그냥. 어쩔 수 없어. 그래도 100살 노인네가 빨래하고 산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. 100세에도 누군가에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한 느낌입니다. 그럼 백세에 어떻게 혼자의 시간을 보내는지 좀 더 관찰해 볼까요? 상현덕입니다. 적절한가 하는 것이 교과서적으로 딱 이 시기 혹해서 어깨를 혹사하는 걸 얘기하지 않았다고. 할아버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보냅니다. 생활에 필요한 것들 모두 방 안에 놓여 있죠. 모든 손만 뻗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방문 밖은 시원한 냉장고가 되고 벽면은 편리한 수납 공간이 됩니다. 이걸 뭐냐고 이거? 이게 뭐냐 이게? 소다냐 식소다? 파스 뭐 이게 파스 발로 파스 이거. 뭐가 이렇게 많어? 아, 그럼 물이야 물. 이거 치워야 되지 않아? 아, 어? 이걸 방 좀 치워야 아니, 되냐고. 괜찮아. 이거 물병 내놔? 그건 알고 놔줘. 물. 이거 청소 싹 해줄까? 아, 하지 마. 왜? 아, 그만 둬. 아이고, 여기서 청소 좀 싹 해야 되겠어, 내가. 아니야. 해줘야 되겠어. 괜찮아. 아이, 괜찮게 뭐 괜찮아. 이렇게 방바닥도 엉망진창인데. 치우고 닦고 치우고 한번 청소 대청소 해드려야지. 이 지저분한 공간을 치우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? 물건의 위치를 보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당장 생전에 필요한 생활 도구를 가까운 자리에 배치해 최소한의 움직임만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. 방 안을 자신에게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으로 최적화한 것입니다. 내가 이게 살리면 내가 여기서 밥 해먹어, 해먹고. 이제 서기 싫어져. 라면도 거기 있잖아. 라면 끓여서 먹고. 아주 배서, 몸에 배서 괜찮아. 백세가 독립 생활을 하기 위해선 깨끗한 공간보다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지저분한 공간이 더 안정감을 주는 것이죠.
이거 안 깎으면 가려와 건질건질해. 거울도 없이 가위로 면도를 하시는데요. 지저분한 가위로 대충대충 수염을 깎습니다. 사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 가위가 지저분한지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. 이쪽으로 또 백내장 있어서 백내장. 백내장 이것도 쓰고 그때 화에 비워. 초고령기엔 좀 더 급격한 신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. 그리고 퇴행에 맞춰 인간은 스스로 최적화된 공간을 만들고 찾게 되죠. 김기룡 할아버지는 이 마을에서만 50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. 거짓말 조금 못해 눈 감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하죠. 자식들이 함께 살자고 설득해도 할아버지는 이곳을 결코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. 장자로 보는 가독이야. 집이 돼. 아들 내 집 가면. 어? 밥만 먹으면 두고 이렇게 앉았다고. 난 여기 있으면 밥 먹고 자는 것도 한 먹고 돌아다니고 돌다가 왔어.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서 마지막까지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구. 이것이 바로 초고령자의 마음.